가끔 살면서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일이나 사건들에 대해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처럼 되었으면, 그 감동의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것을 나도 해보고 싶고 그들처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환상을 그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에 상상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앙상블 합주단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비전공자들이 모여서 한라윈드라는 시민밴드를 만들고 정기연주회를 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 음악의 감동을 선사하는 시민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생업이 있으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면서 공연을 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아주 숨은 실력자들입니다. 바로 이 밴드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후배 녀석이 자기가 출연한다고 티켓을 하나 주고, 아, 형, 내 여기 출연하는데 와서 한번 보세요라고 그렇게 저에게 권유하며 티켓을 건네준 것이 시작해서 결국 후배의 권유로 그리고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의 자리에 나도 함께 있고픈 마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쳐보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는데 타악기 중에 팀파니였습니다. 그 팀파니의 소리를 들으면 그 안에서 뭔지 모를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전율을 만들어내는 그 악기들과 제가 별로 친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번 나가면서 지휘자님이 아무 타악기나 한번 들고 박자를 맞춰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제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그 팀원들과 함께 저도 타악기를 들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악보도 제대로 볼줄 모르는 초짜인데 무지 떨었습니다. 결론은 좌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날 이후로 아, 나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구나 자각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몇번 나가다 말고 그만두었습니다.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내 자신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서는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 얼굴을 볼 낯짝이 없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때 일들이 생각납니다. 약간의 감각만 있어도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이라도 약간의 그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나 선교회라고 한나옥 배를 타고 동남아를 다니며 선교하는 한국 최초의 복음선이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거기 있었을 때그 배가 말레이시아로 왔습니다. 선교의 다양한 도구 중에 사물놀이라는 패가 있었습니다. 사물놀이 패. 그때 우리나라 국악장단이 그 구수한 그 장단의 맛이 마치 된장국과 같다라는 느낌을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 장구와 국과 진과 꽹과리가 어울려서 만드는 그 소리 속에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소리에 신들린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 사물놀이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케 하기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꽹과리 장단이 오죽하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때 배웠습니다.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탕따탕따탕따다당 따당 땅따땅따다당. 요렇게 배운 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장단은 악보를 직접 보며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악적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보의 신표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에게 이 말씀은 정말 구별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말씀으로 괜히 희망을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는 걸까? 한동안 이것 때문에 주여 주시옵소서 한참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예능에서든 스포츠에서든 학문에서든 세상에서 자기의 직임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그런 고백에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모했던 그 달란트를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하시겠습니까? 단지 구하기만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더 악착같이 구하며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능력을 준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것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해도 때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주시겠다는데 마다하겠습니까? 어릴 적 꼬맹이들이 한참 슈퍼맨 영화를 보고 빨간 망토를 목에 두르면 그 망토만 두르면 슈퍼맨처럼 능력이 생기는 줄 알고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던 심각한 일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미디어가 발달되고 제작 과정들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TV가 귀한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TV 속에 있는 배우들이 죽는 장면을 보면 진짜로 죽는 줄 알고 슬퍼하시고 다시 나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왔다고 놀래시고 그랬습니다. 또 어떨 때는 평소에 눈여겨보던 연예인이 늙은 할머니 역으로 나온 겁니다. 아이고 그새 많이 늙었다고 애처롭게 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과거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말을 할 때였습니다. 보통 더빙을 합니다. 말을 할 때. 그런데 코 큰 사람들이 저렇게 한국말을 너무나 잘한다고 놀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럴 당시에 슈퍼맨이 두른 그 빨간 망토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었습니다. 한참 빨간 망토 사건들이 생겨나면서 꼭 이런 문구가 화면 밑에 지나갑니다.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특히나 마술쇼에서 사람을 관 속에 넣고 칼질을 하고 두동강을 낼 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화면 밑에 크게 강조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빨간 망토를 두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던 그때처럼 이제 막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네라고 생각하며 부르짖으며 마치 이 세상이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자만과 환상에 빠져서 신앙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실려가던 그 아이와 같이 맨 땅에 헤딩할 때 다가오는 그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을 자악하며 정말 무능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너무 초라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내가 그러한 놈이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을 뚝 떼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대로 해석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망토를 걸치고 옥상에서 올라가 뛰어내리는 용감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시체를 집에 안치했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고 썩는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출동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아픈데 기도로 낫는다는 확신에 차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지 않고 집에 감금해서 결국 더욱 악화된 일들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만을 본다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안수만으로도 사람들의 병이 깨끗이 낫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기록될 당시에 그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시대적 상황의 이해와 오늘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달리 이단입니까? 99%는 비슷한데 1%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 라고만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기에 앞서 반드시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TV 시청을 할 때 그 프로의 제작 과정을 그 상황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과연 그 빨간 망토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깨달을 것입니다. 아, 빨간 망토가 아니었구나. 몸에 실을 매달아야만이 날 수 있었구나. 결국 슈퍼맨도 몸에 줄을 매지 않으면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11, 12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한 다음에 뒤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상상 속에 초능력적인 힘이나 절대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봐야 할 단어는 그 안에서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으로 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서의 모든 것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으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는 안에서 모든 것, 능력 이 말씀을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과 행복을 쫓고 계십니까? 절대 성공, 절대 행복이란 있는가라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단 종교 중에 증산도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증산도에서 1871년 음력 9월 19일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지와 함께 상제께서 전라도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한의 역사를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 그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를 통해 천지만물이 다 함께 구원되는 길을 열어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늘과 땅이 성공하고 그 하늘 아래 땅에 살고 있는 인류가 성공할 때라고 말하면서 천지성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인류의 성공은 쌓인 모든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인간의 성공도 천지의 성공도 무의미하다, 제사를 지내야 그 원한을 풀어준다 하면서 가끔 한국에서 만날 때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종로 쪽 지하철을 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아, 선생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라고 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광채가 나는데, 아, 선생님이 그 광채인데, 뭔가 그 안에 조상에 얽혀있는 게 있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 부귀와 영화가 뻗쳐나갈 건데, 못 뻗쳐나간다고, 이걸 해결만 하면, 선생님의 그 영광과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증산도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과 수행법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며, 진정으로 달을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불교의 최고 경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가? 결국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를 제거해야 하는데,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일체 모두가 없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없는 경지, 어렵죠? 일체 모두가 없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깨달음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데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진리의 발견의 연속이며, 이 진리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진리를 가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결국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Who am I? Who are you? 여기서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의 학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외치는 소리가 영성과 신비의 세계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야 하는가? 유행을 역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행 속에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유행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역행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유행이라는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녀라면 이러한 유행 속에서 믿음의 자녀의 스타일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절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흔들림 없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윈드서핑, 여러분 아시죠? 윈드서핑. 윈드서핑처럼 유행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불변의 진리를 윈드서핑을 타면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한다는 그 말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행해야 하는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100%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 말씀의 뜻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초능력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만들거나 건설적이고 미래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현실에 닥쳐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뭔가를 찾으려 할 때 이 말씀을 즐겨 암송하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면 이 말씀의 뜻이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복음 사역에 모든 것을 바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지역을 전도 여행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서인 빌립보서는 그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모진 고생과 위협을 받고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쓰신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옥에 투옥된 당시에 그런 투옥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필골몬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필골몬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옥중에서 작성해서 서신서를 각 교회에 보냈다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란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이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경우를 바울사도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감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능히 견디며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하는 그 능력이란 바로 신유와 축기와 같은 영적으로 표출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결국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장래일까지도 그의 이름으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부럽지 않게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풍족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며 받는 일도 어쩌면 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은 이 세상에 소명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가? 이 질문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믿으면 확실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슈퍼맨이고 싶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슈퍼맨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바로 현실 속에서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며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상황을 즐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능력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